커플이랑 지금 술을 먹고 있는데 싸운 이유 한번 들어볼게요. 형이 어쨌고 억울할 때 그러니까 그러지. 어? 이게 바로 어떤 문제냐면 인간관계 어려워성 사람들 때문에. 아니 최소 이억. 나 이런 거 어떻게 알아? 빨리 공개 권합니다. 공개 권. 운동 좀 괜찮아. 콘텐츠 하나 왔습니다. 오늘도 한 커플의 사이에 이만큼의 금을 낸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. 근데 내가 맨날 난 여기서 피해자가였던 적이 없잖아. 이런 싸움에 너는 다 피해자들이었잖아. 내가 상상을 해봤을 때 여자친구 있을 때 진짜 각오하세요. 여자친구가 막 얘 배를 찌르고 막 그래. 솔직히 나는 너무너무 화가 날 것 같아. 거기서 화를 낼 수 없을 것 같아. 그동안 안 치실 거 깐족 닦고 내가 이간질한 것들이 있어서.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마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. 지금 있지도 않은 여자친구에 대한 그 받아들여야 되는 마음을 해줘야 되겠구나. 많이 받아들여야 돼. 너무 가득하죠 우리 서로.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. 나 이런 거야. 예를 들면 내가 상상해봐. 내 여자친구가 있는데 촬영한다고 뭐 반짝반짝 입고 돌아다녀. 그럼 화가 날 것 같아. 뭔지 알지? 뭔 느낌이야? 와, 내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고? 여자친구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고? 존잘 붙여서 이제 수영장 갔는데 핫한 비키니 입게 하고 좀 가리고 오면 다시 썸네일 찍어야 돼. 다시 아 이현은 뭐 할까? 이현은 뭐 할까? 저요? 아 몰라 그냥 일단 지금 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. 자 오랜만에 스타크래프트 하고 있어. 희현 옆에서 찍어. 제보. 오빠 뭐해? 바로 오빠 뭐해? 아 진짜 모든 직원이 다 내 적이 될 거야. 와 재밌겠다. 술 진탕 먹여갖고 진상 부리는 법 계속. 와 나는 진짜 내가 했잖아 여기다. 나는 뭐라고 할 수 없잖아. 와 그냥 진짜 제 대가리를 깨고 싶을 것 같아. 너무 기대된다 너무. 오빠라고 하죠 이제. 그래서 아, 빨리 기동님 빨리 여친 만들어줘. 여친이 생기면 저는 회사를 폐업시키고 채널을 삭제하고 행복한 연애를 할 수 있도록. 채널을 문 닫으면 기동이 연애한다고 생각합니다. 공기동이 연애하지 않는 이유. 매일매일이 위기일 것 같아. 나 인스타 보면 그거 보는 거 산책으로 보낼 것 같아. 와 알고리즘 동물로 다 바꿔놔요. 이제 동물로 나는, 다 바꿔놔. 나 완전 X 되는 거다. 댓글에서 너 욕 존나 하고. 근데 그래도 저는 약간 양심이 있는 것 같아요. 왜냐면 누구한테도 뭐라고 하지 못할 것 같은 거야. 너무 아... 만약 내가 화내봐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 순간에. 천하의 X지 어떻게 할 거야 대체. 그러니까 만약 이런 상황에 너무 화난 상황이야. 예를 들면 그냥 소리 지르면서 내 머리 그냥 자꾸 이거 포기할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봤을 때. 아 대박 빨리 와라. 그러다가 여자친구한테 욕 좀 못나 갖고 물 품고 있을 것 같고. 아 얘들아 고마워 오늘 좋은 콘텐츠 만들어줘서. 나 이제 먼저 퇴근해봐.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아 근데 확실히 그건 있어. 프로포즈는 한 2억 써야 돼. 너 대충하잖아. 넌 진짜 뒤져. 아니 최소 2억. 제이님이 취해서 기동님 볼을 뽀뽀하고 전 그 위치에서 제 볼을 뽀뽀하면 와 어떨까? 나면 다행이지. 막 희웅님한테 그려봐.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제? 그 컨텐츠 와야 되잖아. 화내면 안 되고. 아, 게임 현실. 아, 내가 지금 머릿속에 무슨 아니라는 생각을 했냐면 어쩌고 그 여자가 잘못하니까 지방에서 개짓 한번 해야 되겠다. 뭐 어디 따로 개짓 한번 해야 되겠다. 이걸 동네가 찍고 있으면 안 되겠지. 아 제발 없는 오해 소재를 다 만들어. 기둥님의 연애하실 분 찾습니다. 어떤 느낌이냐? 빨리 공개 구원합니다. 공개 구원. 전국에 폭신하시는 여자분들 재열님이 절대 가만히 두두는 그걸 보고 있지 않을 거예요.
절대 말할 수 없어. 아니야, 복싱하는 게 아니라 진짜 졸라 이뻐하는데. 그래서 남자들이 너무 기대를 너무. 아, 그 정도로? 너가 핵심을 잘 찌르는데. 예뻐요. 진짜 예쁘면 내가 화가 날 것 같아. 예쁜데 몸매도 엄청 좋아. 근데 핫한 패션 좋아해.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재현이한테 막 스킨십하고 막 배 이렇게 만지고. 아, 나한테 하면 다행이라니까. 우순이한테 막 해봐. 나도 내가 빡치는 게 쟤한테 하는 것보다 우순이한테 하는 게 더 빡치거든. 아, 맨날 우순님한테 왜 질투하냐고 겁나 뭐라 했었잖아. 나쁜 년. 어떡해. 아, 그냥 오늘은 맛있으면 먹는 걸로 해. 나 진짜 개 악마 새끼다. 그러다 보니까 그때 뭐 안상된 걸 끌려가가지고 막 뭐 태연이, 혜성이 막 이래서 상대상 데이트하고 막 그랬네. 준비해야겠다. 그 여자친구랑 오랜만에 해외여행 15판을 준비했는데 저랑 기현님하고 제일 많이 친했어. 아 뭐야! 아 미쳤나봐! 아 개어머니! 아 카메라 들고 근데 화를 못 내잖아 내가. 도착해서 호텔을 딱 잡고 비싼 데 저하고 딱 들어갔는데 저랑 이렇게 셋이 침대에 누워. 왜 항상 이 시끄럼 들어가는 것 같아. 딱 보는 순간 아악 하면서 주저앉을 거야. 저는 포기하겠습니다. 연애하지 마. 두고 연애 죽는데 두고 하기 전부터 개새끼가 되어있고 잘못을 안 해도 되냐고 치고 여러분 파면 진짜 죽일 놈이고. 오, 그게 좀 나쁘지 않은데. 나 진짜 궁금해. 나 연애하면 난리 나냐? 아직 그 생각 못 해. 몇 자꾸 얘기해요? 아니 있어요? 1도 없고. 누구냐 중요할 것 같아. 그러니까. 근데 유튜버였으면 좋겠다. 그러게. 엄청 이쁜. 혹시 마음에 드시는 분 있어요? 어, 좀 있지? 연락하고 있어. 아, 있어? 좋아하는, 그러니까 약간 좋았다기보다는 좀 관심이 진짜 이 정도면 진짜 이쁘다. 나 이 사람이랑 진짜 사귀고 싶다. 아, 있어? 나 이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있지. 누구예요? 에이미. 에이미? 에이미? 에이미가 누구야? 에이미 진짜? 아이쇼 스피드의... 아 또요? 안 될 것 같아. 또요가 또요에서 느껴졌어. 그러니까 이제 그런 느낌이 아니고 저분이랑 사귀고 싶다는 아니고 마파라면 존나 뭐라고 DM을 보내고 연락을 이어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존나 할 것 같은 아... 느낌이 만약에 그 해준다면 그 정도가 그분 에이미 또요? 또요 지금 나서 카메라 켜지기 전까지 비비치캠 훔쳐보고 있었거든요. 또요? 저는 근데 아예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. 없지 씨 내가. 아니 그게 아니라 비비님 제가 무슨 영상을 봤는데 비비님이 어떤 유튜브 채널 이름 얘기하면서 그분 영상 많이 본다면서 얘기를 했어요. 아니 많이 보는 거랑 나를 좋아하는 거랑 다르잖아. 아니 누가 알 수도 있잖아요. 유튜브를 좋아하니까 우리를 알 수도 있다. 굳이 그 나를 묻혀서 피해를 주고 싶진 않고. 왜 이렇게 자신감이 있나? 야 비비님 활동명 비비고 너 가슴 비비도 있는 거 비슷해. 맛있게 하는 거다. 나도 멋있게 하고 싶구나. 나도 지금 자극만 많이 떨어져 있어. 아니야 비비님이랑 있어. 아 이게 예보리 때문이네. 아주 빨리 먹으러 가자. 아 우리 보리. 아 예보리 책임지라고 해야 돼 이거. 이거 보리가 책임져야겠네. 아니 예보리는 진짜 싫고. 또야. 또 연예인으로 가도 돼 아니면 유튜버로 가? 유튜버. 연예인도 근데 뭐 안 되겠나? 연예인. 설현? 안돼 거긴 하고. 근데 내가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아까 너가 설현님, 뭐 비비님, 에이미님 에이미.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광고 계약이 있을 거 아니야. 손해배상 가야지. 품위유지가 내려갈 것 같아서 아무래도 근데 그 광고비에 대한 그 손해배상은 또 제가 돈을 생각보다 잘 벌어요. 그거는 제가 한번 커버해볼 수 있어요. 근데 너랑 사귀는 게 손해배상을 해야 되잖아. 아니 그걸 왜 인정하고 넘어가는 거야? 아 인정해야 돼. 또 있어? 강민정? 넌 진짜 괜찮은 거 같아. 아이스테르. 아. 만약에 그렇 그 아예 지금 아니지만 만약에 박민정이랑 나랑
만약에 진짜 사적으로 뭔가 연락을 하는 사이야 썸을 타 콘텐츠 뭔가 이용하고 싶지 않네. 지랄라고 할 때마다 카메라 찍는데 둘이도 처음에 조심스럽게 하고 싶다는 거. 아니 언제까지 조심스럽게 할 건데 콘텐츠 한 번 나가질 거 아니야 이렇게 한 장군이. 그치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안 하겠냐. 해야지. 아니 왜냐 내 촬영만을 봤는데 너무 예쁜 거야.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게 아닌데 깜짝 놀랐어. 아 근데 제이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그렇긴 하다. 아니 나는 그럼 눈깔을 뭐 파야 돼? 내가 그냥 생각했어. 예쁘다고 생각했어. 근데 뭔가 정민정은 사귀고 싶지 않은 게 사귈 수 있어도 사귀고 싶지 않은 게 그 너무 국민 여자친구 같은 느낌인 것 같아서 되게 질투날 것 같아. 나만 숨겨놓고 보고 싶은 이런 느낌. 생각이 되게 그분도 나 예쁘다 생각했어. 네? 정지우? 그 유튜브에 나온 그 여성분. 은비. 그분도 진짜 예쁜 것 같아. 어때? 그분 어떻게 생각해? 이쁘지. 이분. 진짜 예쁜 것 같아. 얘 이쁘다고 난리더라. 근데 강민정님이 이뻐요? 이분 이뻐요? 기생님 봐. 비슷한 것 같은데. 강민정. 진짜? 그 정도야? 아니 그때 사랑에 빠졌나 봐. 그때 그 컨텐츠 했을 때. 근데 차였어. 이 정도는 아니야. 그 컨텐츠 나갔지? 네 나갔어요.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이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. 그 이거 딱 찍고 좋아하는 것 같다고 얘기하셨었는데. 왜? 꺼? 내가 저 영상 못 봐. 아니 왜? 하여튼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어필 타임 마지막 15초 갈게요. 저랑 진짜 만약에 잘 된다면 저는 방송에 노출할 생각이 없고요. 와! 회사가 늘 첫 번째였지만 회사가 첫 번째가 아닌 모습을 와! 보여드리고 싶고 그런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. 여기까지. 왜 틀어 미친 새끼야. 그게 나 오랜만에. 아니 너무 강민정으로 몰아가지 마. 알았어, 너 묻을까봐 그러는 거 알겠는데 이 정도는 괜찮지. 다치는 게 싫으신 것 같은데 가능성들을. 그 노래방 씬이 진짜 하이라이트. 노래방 손 잡는 거. 이렇게까지 했는데 연락이 안 돼. 너무 슬퍼. 친구 장가 보내기 프로젝트 시작하겠다. 진짜. 나랑 결혼할 생각 있어. 아! 너 씨X에 궁중하기만 해. 나 하지 마. 나도 담배하지 마. 왜 안 지웠어요, 셰이? 엔드라이브 있는 전 여자친구들 사진 왜 안 지웠어? 지웠다고. 아마.